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저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머리도 염색도 했고요. 더 기분이 좋은 이유는 제가 뭉치드한테 줄 선물을 제가 고르러 가고 있기 때문이죠. 뭉치드한테 새해 선물을 뭐를 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줘서 선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뭉치도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뭘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모두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의 주인공이 되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제가 뭉치들의 내가 있네. 네, 전소미가 있고요. 전소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뭉치들한테 선물 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부스입니다. 동현이네. 비켜봐. 나 좀 나오게. 그렇다면 어색하게 매장을 둘러볼까요? 제가 뭐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뭉치들을 위해서 커스텀 신발을 해줄까 합니다. 너무 귀엽다.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한 인사. 안녕하세요. 저 커스텀 신발 좀 세 명한테 만들어 줄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선은 신발 종류, 색상 같은 거 정하시고 네. 3층으로 같이 올라가시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좀 들어볼까? 내가 진짜 많다. 이상해. 우와. 저 저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다 가능해요? 커스텀 혹시? 가능해요. 너무 귀여운데? 가죽도 있어요? 가죽었는데 네, 많은 거 할 순 없어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진짜 이쁜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추천. 이거는 발목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쫙 조인 다음에 위에 토시 같은 거 신으면 진짜 이쁘겠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소재가 섞여 있습니다. 저의 룩에도 이렇게 딱 입은 다음에 컨버스처럼. 예쁘죠? 우와! 저 홍대 매장 처음 와봐요. 왜 이렇게 커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봐요. 제 손바닥만해요. 어머, 어떡해. 이걸 선물해줄 만한 애기가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바니님 애기 없으시죠? 이렇게 셋업 추리닝을 입고 신발을 이렇게 딱 청키한 거 신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여러 개가 굉장히 있지만 저는 근본은 척 테일러라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척 70이죠. 그쵸? 사이즈를 애매하게 75로 갈까요? 75로 갈까요? 작으면 깔창 끼고 크면 그냥 우겨 넣으라고. 저 색상은 어떻게? 색상은 저는 통통 튀는 걸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좀 데일리하게 신는 걸 원할 테니 멋있게 블랙 하이로 하나 하고요. 그리고 회색 45. 그리고 하나를 더 뭘로 하죠? 55. 55는 그래도 귀엽게 핑크 하이로. 저는 다 하이로 할 거예요. 저는 50. 50. 블랙 하이로 하나 해도 돼요. 내 것도 슬쩍하게. 부족을 저희가 프린트를 진행할 거예요. 네. 프린트는 일단 여기 헤드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레터링도 있어요. 이건 자수 레터링. 네네네. 각인. 과 코나 옆면에 각인 같은 거 있는 거고. 핑크는 자수 엄청 많게 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그레이랑 블랙을 프린팅으로 한번. 프린트로. 네. 자, 그러면 네. 검은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패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로 들어가서 레터링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 글자 그대로 들어간다고. 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Don't listen to the haters 라는 말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귀여워! 그리고 그레이는 이 프린팅으로 갈까? 페이소 그것도 되게 잘 나가는 라인 중 하나. 진짜요? 그러면 안 할래요. 잘 나가는 거면은 내가 해주는 거 의미가 없어. I10번 I14번 이걸 말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아까 꽃도 있었죠? 이거라고 쳐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어, 뭐 무슨 약간 디자이너 된 느낌이에요? 약간 나 못해나? 자, 핑크는 말이죠. 어, 이건 많이 덕지덕지 붙여야 할 것 같은데. 57. 그리고 별을 여기다 두고. 여기도 돼요? G24로 여기다 할게요. 아, 네. 와, 이거 신는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나 같으면 이거 신고 맨날 자. 58 여기. 58만요. 60 여기. 진짜 귀엽겠다. 진짜 뒤집어진다. 자, 이제 반대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조금 빡빡하게 채울 건데요. 패치 하나하나에 가격이 붙죠? 그렇죠. 그러면 왕창 해줘야지. 43. 43번. 여기다가 09. CE09. 그리고 자리 비는 곳에 아무 때나 01 하나 넣어주세요. 또 넣을 수 있는데 안 알려주신 데 없어요? 네, 진짜 빽빽하게. 이게 하나에 7분이거든요. 그 신발은 오늘 못 박을 거. 와, 이거 짱이다. 아마 저 언제 한번 동생 데리고 또 놀러 와도 돼요? 오케이. 야. 신발끈 끝에 이런 팁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색상 골라주시면 돼요. 실버요. 실버요?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쳐주시면 이렇게 네. 마감이 되고요. 조금. 예스! 재밌어요. 여기는 하얀 색깔 슈레이스를 하고 그래도 좀 저의 색깔을 살짝 얹으려면 노란 색깔 신발끈 해줘도 귀여워. 어? 근데 양쪽을 노란색으로 해도 귀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양쪽을 노란 색깔로. 그래서 심플하지만 귀여운. 오케이, 핑크 색깔 신발은 보라 색깔끈. 노란 색깔끈. 어, 회색은. 저 진짜 이런 거 진짜 so yemin. 이렇게 귀엽겠네요. 네. 진짜 막 신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디자인도 진짜 평범하게 좀 했거든요. 신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면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무난하게 제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뭉치들이 많이 신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재밌겠다. 이게 맡기면 되나요? 뭉치들 혹시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신발끈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다 비즈 빼서 팔찌 만들어. 일석이조. 아나바다. 오, 지금 자수하고 있나? 아! 이 소리가 지금 저 자수를 붙이고 있는 과정의 소리입니다. 제일 기대돼. 컨버스 삼행시? 컨? 컨. 컨버스 신으면 버스에서든지 지하철에서든지 길을 걸을 때라든지 스타가 되는 건 한순간이지. 컨버스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사분기야? 네. 건? 건? 컨버스를 신으면 왜 나랑 비슷하게 네, 퍼 건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소미님 신발 찡 박으러 갈게요. 찡을 박으러 갑시다. 이게 자수도 있고요. 네, 별 모양 있고요. 하트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이 콘 모양으로 여기 싹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 여기 한 번. 오! 어, 되게 예쁘게 뚫리네. 그럼 이거를 또 싹 넣어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 이 정도? 그럼 더? 조금 더. 좀 안 움직여. 어, 그러면 혼자 하면 제가 해보지요. 네. 오케이. 나 할 수 있다. 아, 귀엽다. 벌써 너무 귀엽죠? 어떡해, 안 할 수가 없잖아. 오! 예쁜 귀여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뭉치를 위해 제가 커스텀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료도 많고 하기도 쉽고 너무 재미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정말 하나뿐인 커스텀 컨버스 신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 갑시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지금 갑자기 상황이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 뭉치 많이 당황하셨죠? 이 사건의 전말은 제가 이날 뭉치한테 이쁜 신발 주겠다고 엄청 엄청 오랫동안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접고 저는 따로 이렇게 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 신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을 가져가겠대요. 행운의 뭉치가 누구일지 진짜 너무 기대되고 진짜 잘 신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심플한 검은 색깔 컨버스다. 여기에 특별한 게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반대쪽이 예쁘지. 예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핑크 색깔 포인트도 줘가지고 이렇게 잘 뽑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데일리하면서 약간의 포인트로 준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게 되실 우리 뭉치는 이걸 굉장히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다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예쁘죠? 제가 한땀 신발끈까지 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신어주세요. 두 번째 신발 또한 제가 데일리로 신을 수 있게 좀 무난하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그레이 신발인데 짜자잔 신발끈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Are you okay?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꾸며놨고요. 반대쪽에도 여기 컨버스 로고와 우리 손뭉치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보다는 살짝 더 뭐가 많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 데일리하다. 그리고 보시면 신발끈 앞에도 제가 컨버스 이렇게 비즈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됩니다. 예뻐요. 이것도 추천이고요. 솔직히 이 컨버스 커스텀을 하는데 저 두 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전사로 해가지고 금방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 신발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 만들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이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너무 귀엽잖아. 보여줄게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신고 싶다.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귀엽죠? 미쳤죠? 여기 보면은 제가 옆에 붙일 수 있는 자수를 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아, 신발끈이 진짜. 여러분 제가 신발끈 다 하나하나 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 안쪽에 거미가 하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냥 귀엽기만 한 여자는 아니야. 나 거미 달고 다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미 하나만 해드렸고요. 또 이쪽은 또 이렇게 약간 또 핑크 느낌, 옐로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뒤집어지는 신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고백을 하자면 뭉치들 신발 세 족을 만들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뭉치들 것만 만들었으면 내가 그날 끝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괜히 갔으니까 내 것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거 만들다가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다크서클 생긴 것 같거든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제 신발 보여드릴게요. 짠짠! 짠짠!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찡을 박아놨죠? 이게 첫 번째 신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뒤죽박죽 지금 못생겼죠? 제가 이 정도로 힘들었었답니다. 이게 또 커스텀의 묘미가 아닐까. 지금 굉장히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싶어.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위해서 신발 색상부터 사이즈까지 디자인까지 제가 다 해서 만든 신발이니까요. 만약에 신게 되신다면은 막 신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커스텀 하러 가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드티도 만들었거든요. 그냥 베이직하지만 이거 그냥 엄청 큰 검은 색깔 후드에 빨간색을 쫙 했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정해진 사실이지만 네, 이것 또한 드릴게요. 그러면 뭉치 4명이 되는 겁니다. 이쁘게 잘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소미였습니다.